트레파스가 한바와 하찮네요. 자, 어제 밤에 우리였다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화천대유 입사증을 사가지고 오셨어요. 스탠포드 나왔는데 월급 고작 250. 구장도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랬죠. 그새 6년 동안 월급은 그닥 안 올랐지만 31살 퇴직할 때 50억을 챙겼더랬죠. 그런데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쓸쓸하신 모습으로 화천대유 딱 걸렸으니 학교 갈 준비를 하랬죠. 이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아시겠죠? 진짜 촛불 시민의 장작력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요? 아빠와 하천대유라니 너무 웃겨.